13277-8866 277-8866 NHS 야생천둥천상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최고의 의료진, 가장 빠른 리퍼. 미주 최대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 15. 4시를 알려드립니다. 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건강 차차차 안녕하세요. 건강 차차차 탱자 함유기입니다. 50억 갤런. 아니 가만있어 봐. 50억 갤런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번 기록적인 강우 속에서 이번 주 남부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시설에 빗물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대략적인 수치라고 하는군요. 50억 갤런. 야, 이 정도면 올여름에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 빨리 모아 모아. 그렇죠. 입이 그치면 또 꽃 피고 정신없이 꽃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뜨거운 땡볕 산불 걱정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 지구온난화 뭐 정말 섭씨 1.5도 더 넘어서면 안 되는데 뭐 이랬는데 이게 드디어 지난 한 해 평균 1.52도 더 더웠다가는군요. 아, 1.5도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랬는데 넘었다고 그래요. 아유, 정말 어떻게 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빛 속에서 춤추는 걸 배우는 거라고요. 자, 춤을 추면서 네, 건강 차차차 출발해 보겠습니다. Always remember us this way. 쭉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자고요. Lady Gaga.
always remember us this way. Always. 항상 우리 이랬던 거 이런 것만 기억해. 좋은 것만 기억해.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구온난화가 지난 12개월 동안 사상 그 처음으로 기록상 처음으로 섭씨 1.5도를 넘어섰다고 그래요. 계속된다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적응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임계점을 넘습니다. 지난해는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52도가 더 더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그 파리 협약, 그 핵심 목표였거든요. 그 1.5도를 넘어서서 이제 남은 거는 0.5도인가요? 아유, 그냥. 이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자연기후 패턴인 이 강력한 엘니뇨가 최근 몇 달 동안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아주 휘젓고 또 기온을 상승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환경보호청 이 EPA에서 대기질을 개선하고 지구온난화 오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규정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한마디로 어림덤써 어림도 없다고 하는데 그 자연환경에 관한 그 사진 어워드 위너가 뽑혔습니다. 이른바 제목이 아이스 베드예요. 얼음 침대. 노르웨이의 그 스발바르 군도 그 북쪽에 있는 작은 빙산에 거기 위에 그냥 폴라베어가요. 북극곰이 올라가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써있는데 기사에는 이게 낮잠이 아닙니다. 그 떠내려가는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기서 둥둥 작은 그 빙산에 올라타가지고 좌초되는 거죠. 표류하는 거죠. 그러다가 먹을 거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망망대에서 아우 큰일 났어요.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인간도 힘들고 요즘 동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 동물들도 아주 그냥 돌아버린다 뭐 이러면서 이 요즘 길에 파톨 뭐 또 싱크홀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동물들도 어디 갇히고 이래가지고 구조가 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네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한 작은 거리 걸어다니고 재활용하고 플라스틱 좀 덜 쓰고 일회용 좀 덜 쓰고요. 그 텀블러 갖고 좀 그렇게 일회용 컵 쓰지 말라고 해도 텀블러를 그냥 사줘도 안 들고 다녀. 어디 가면 좋아. 네. 오늘은 전국 보이스카우트의 날입니다. 매년 2월 8일이 내셔널 보이스카우트 데이인데 1910년부터 미 전역의 소년들이 이 보이스카우트를 통해서 선행을 하고 또 생존 기술을 배우고 도덕적인 기반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원래는 영국에 있는 1908년에 창설된 보이스카우트 조직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신문기자 윌리엄 딕슨 보이스 씨가 런던의 그 안개 차곡한 어느 날 길을 잃고 헤매는데 어떤 소년이 안내를 해주면서 목조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마워서 용돈을 좀 주려고 지불을 하려고 그랬을 때 노 땡큐 선행이다 라고 거부를 했다고 하는군요.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미국으로 오셔서 미국에도 이런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를 만들자 해서 1910년 오늘 탄생이 됐습니다.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그래요. 보이스카우트. 그래서 많은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총 181명의 우주비행사들도 이 보이스카우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왔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봉사의 정신. 이게 바로 또 미국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요즘 뭐 세상이 이래도요. 그 선한 사람들의 그 발론티어 마음 그리고 기부하는 이런 마음들은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주 이쁜 아가씨의 목소리로 신청곡 한번 들어볼게요. 아우. 비 오는 날 좋아해 라는 말의 속뜻은 비가 부슬부슬 오건 장대비 마냥 쏟아지건
나는 실내에서 매우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하고 비우는 바깥을 보며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그런 뜻이라는데요. 저는 그 뽀송뽀송함을 따뜻한 방 안에서 이 노래를 들으며 유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비 오는 날의 뽀송뽀송함을 어떻게 유지하시겠습니까? Five for Fighting의 100 Years. 100 years, 5 for fighting 이라는 이름의 밴드입니다. 존 온다식이라는, 온드라식이라는 1인 밴드입니다. 이분이 그 LA 킹스 그 아이스하키 클럽 그 프로 클럽의 그 평생의 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맨 밴드인데 5 for fighting이라고 그룹 이름을 지은 거는 이게 그 아이스하키 경기 표현이라고 그러는군요. 5 for fighting 이게 경기하다가 싸우면 5분 동안 메이저 그 페널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싸움은 5 받는 거야. 이거를 그 5 for fighting 싸움은 5 이거라네요. 네, 느타리님이 청해 주신 곡이에요. 너무 목소리가 이쁘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한번 DJ를 해보라고. 저도 이제 어디도 가고 좀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그런 우리 후배들이 좀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번 해봐. 어머, 저 너무 하고 싶어 이래. 한번 녹음해서 줘봐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떠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도 이쁘고 너무 매력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느타리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나서 저 대신 방송할지도 몰라요. 예. 아, 이 100 years라는 이 곡의 가사를 보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단지 100년만 산다고 할 때 15이라 됐을 때 15살이 됐을 때 there is still time for you. 아직 시간이 있어. Time to buy. Time to choose. 뭔가 선택의 여지가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아직 선택이 있고 그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맞죠?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건강차차차 이 시간은 총 20억 달러 승소한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우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를 한국인 부인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13-383-3838 213-383-3838 개업을 하십니까? 행사나 이벤트에 트로피, 상패, 배너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20년 전통의 판촉물 갤러리로 오십시오. 친절한 판촉물 갤러리에서 통통 튀는 아이디어 상품을 만나세요. 예산에 맞춰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홍보용품과 트로피하면 판촉물 갤러리 323-730-0123 웨스턴길 올림픽과 11가 사이 판촉물 갤러리 323-730-0123 통통 튀는 빨간 간판의 판촉물 갤러리 323-730-0123 당뇨가 생긴 후 알아야 할 것도 할 일도 많아졌고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도 점점 많아진다 당뇨와 싸우다 지칠 무렵 힘이 되는 너를 만났다 당뇨와 싸워 이길 수 있는 7가지 최고 성분의 우메킨 비덴스페로사 어머, 혈당 수치 많이 좋아졌네 잘했어요 당뇨 우메킨 비덴스페로사와 함께 이겨내세요 당뇨에도 역시 우메킨 888-941-3311 888-941-3311 우메켄 들으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와, 하늘의 구름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구름이 한 폭의 정말 그림이고 아우 예술이네요. 아우 정말. 자, 오늘 예술적인 이 날씨 속에 오신 분 계십니다. 헬스코리아의 우리 은용기 사장님 그리고 미슐체 실장님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은용기 실장님 이게 몇 년 만입니까? 마이크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네, 당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야,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건강하셨죠? 네, 아이 건강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하나도 안 드셨어. 저는 그 사이에 조금 어떤가요? 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요? 네. 그대로세요. 네? 그대로세요. 아, 그대 네. 우리 최신장님도 그대로셔요. 저도 조금 부었어요. 네. 저도 부었어요. 아, 이게
옛날에는 이게 다 통했는데 정말 이게 다 통했는데 이게 막 카메라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사장님은 진짜로 그대로세요. 아유 왜 그러세요. 네. 또 제가 네. 하와이 갔다 왔잖아요 주말에. 하와이 네. 지금 나가나요 혹시 방송에? 나가죠. 나가고 있어요? 알로하. 알로하. 네. 알로하. 아니 하와이는 어떻게 갔다 오셨어요? 아, 저 헬스코리아 하와이 매장 있잖아요. 그래서 하와이 갔다가 네. 금요일 날에는 하와이 라디오 서울에 또 그 신강성 의원님 프로에 또 출연했고 아, 했는데 그러세요. 거기도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모습을 청취자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 보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저는 하와이 가서 너무 이렇게 그 바다 네. 스노클링을 너무 좋아해서요. 어, 그러세요? 그 일 끝나고 그 오후에 집 앞에 바닷가 가서 수영하고 스노클링하는 친구 보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하와이였는데 네. 이번에 갔대. 원래 하와이가 1월달, 12월달에도 바다에서 수영하고 막 이렇게 탈까봐 선팅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갔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아우. 하와이가 비, 가는 날도 비 오고 오는 날도 비 오고 계속 비 오는 건 뭐 그런데 네.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LA 추웠잖아요. 그래서 네. 옷을 딱 입고 갔는데 그거를 그냥 깜빡 잊어먹고 차에도 안 놓고 가지고 갔는데 네. 어 요긴하게 어, 잘 썼어요. 너무 따뜻한데 우리 와이프는 놔두고 온 거야. 춥다고 옷을, 벗어졌으면 하는 표정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입고 남자 옷은 남자가 입고 못 본 채? 여자 옷은 여자가 입어야 된다. 어, 벗어질 수 없을 네. 정도로 추웠는데 네. 그게 그랬는지 요즘 하와이도 요즘 반신욕기가 잘 나가요. 날씨가 추운지 하와이 하면은 사실은 반바지 나시 뭐 이런 거잖아요. 오, 예. 네, 양말도 안 신고 예. 이랬는데 요즘 하와이가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아, 반신욕기가요. 그냥 네. 조교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그쵸 물 없이 하는 아 그런 게 있어요? 물 없이? 어, 저 헬스코리아의 요 네. 제품이에요. 원적에선 반신욕기. 반신욕기라고 해서요. 오, 그래요. 그리고 네. 프리미엄 핫스파, 푸스파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어머. 이런 어머. 따뜻한 제품들을 하와이에서도 좀 찾더라고요. 야, 원적에선 반신욕기. 이게 물로 하는 게 아니고 원적에선도 물 없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내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배꼽. 배꼽까지만.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항상 이제 몸이 좀 남들은 따뜻한데 무릎이 시리다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예. 밖에 나가는 게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따뜻해요. 맞아요. 그쵸? 맞아. 네. 밖에 나가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집에 햇빛이. 있으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무릎이 시리다 뭐 발이 혈액순환 안 된다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반신욕기 몸에 온도를 1도만 올려도 몇 년 그 암세포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맞아. 예. 네, 그래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제품이 네. 하와이에서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진 않았어요. 그리고 하와이 매니저도 이런 걸 왜 보내요? 이렇게 아 이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추우니까 본인이 손님 없을 때 본인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 논다 옷 입고 들어가도 되나 보죠? 네, 옷 입고. 난 벗고 들어간 줄 알았지. 이 원적외선 반신욕기는 네. 이제 통증이 있으시거나 네. 그다음에 우리 왜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왜 불빛으로 치료하는 불빛이에요. 그래서 염증, 그다음에 네. 통증 이런 데 이제 주요한 이제 불빛인데요. 네.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 네. 욱신욱신 쑤시고 왜 날씨 궂은 날은 왜 우리 빨래 걷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욱신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되면 발이 찰 거예요. 네. 그리고 저리실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시리시다는 분도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몸을 녹이시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독소도 나오고요. 이제 노폐물도 나오는데요. 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이제 허리 통증 달고 사시는 네.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하시면 몸이 노곤노곤하게 풀어지면서 네. 그 통증이 감소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퀴도 달려 있고 그렇죠. 전기로 하는 거죠? 전기로 하는 거고요. 네. 바퀴가 있어서 뭐 네. 안방에 갔다 거실에 갔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뭐 이번에 프로모션으로 좀 좋은 가격으로 주시죠? 좋은 가격으로 주는데 이 제품을 네.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뭐요? 저희 헬스코리아에서 판매하는 네. 프리미엄 마사지 디바를 구입하시면은 네. 이 제품을 이 원적에서 반신욕기를 저희가 1300 세일에서 1300 불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하와이 알래스카는 배송비로 따로 받아요. 네. 이 제품을 그 하와이는 하와이 헬스코리아 매장 가서 구입하시고 LA 사시면은 다 무료로 선물로 드려요. 오 디바 마사지, 디바 마사지 치료를 사면, 네. 야 그러면 이제 마사지 치료로 넘어가봐요. 네. 사실은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잠깐 1층 내려가가지고
2층에서 마사지를 하면은 눈치를 줘요. 실장님이. 아. 주무셔서 하죠. 눈치를 줘. 자꾸 깨워요. 나는 깊이 막 뭐 체험을 하는데 자꾸 깨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마사지 의자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왜 잠이 오죠? 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단데 진짜. 네. 야, 마사지를 딱 하면서 좀 느낌을 해서 아 이따 방송 가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막 이러는데 이런 이 생각까지 딱 하는데 그 다음에 콕 하고는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요? 자는 게. 어, 제가 피부가 좀 좋지 않아요?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네. 제가 7년 지난 이렇게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거 보면은 좋으세요. 제 잠을 잘 자요. 아. 잠은 푹 자는 네. 것 같아요. 저도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아, 좋으세요. 좋으세요. 네. 저도 머리만 나고자. 저는 어느 정도냐면 밥 먹다가요. 옛날에는 저녁 먹다가 졸리잖아요. 네. 그럼 식당 화장실 가서 벽 잡고 이렇게 자야 돼요. 진짜. 저는요. 네. 저 그런 것도 있지만 누가 먼저 잘 자나 하는. 저는 하와이 갈 때 비행기 딱 타잖아요. 타기 전 사람들만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난 내 자리에 딱 앉으면 난 그때부터 자요. 또 하나 더 할까요? 하세요. 누가 더 잘 자나? 심한 거 안 돼. 아니야. 저는요 운전하고 있는데 네. 우리 와이프가 자냐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설마 내가 운전 자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네. 아니야, 난 눈을 지그시 감고 운전하는 것 같아. 눈을 지그시 감고 왜 지그시 감고 운전하냐? 자는 거 아니냐? 눈이 좀 작잖아요. 네. 생각보다 근데 그래도 이 자냐 작은, 그래요? 이 작은 눈에서도 네. 좀 힘을 뺄 때가 있어요. 네. 눈을 눈이 작으니까 알죠. 힘을 좀 주고 있어요. 커 네. 보이게 하려고. 단체 사진 찍을 때 항상 옛날부터 은영이 눈 떠 이러더라고 항상. 막 눈을 힘주는. 그리고 결혼 사진 찍을 때도 90%를 해서 뭐야 이거 눈 감는 확률이 90%래. 작으니까 이게 떴는데도 감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 지금 포토샵 있었으면 이게 귀엽겠죠. 그래서 결혼 사진 보면 눈이 떠 있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운전하면서 눈을 감겠어요. 지그시 가고 있는데 옆에 없어. 되게 불안해가지고 막 깨우는 거야. 나는 운전하고 있는데. 야 그렇군요. 근데 잔 거예요? 안 자죠. 내가 자겠어요. 우리 잔 거지. 아니 그만 잘 잔다며요. 잘 자요. 운전할 때도 나는 운전할 때는 안 자요. 그래도 안 자는데. 저는요. 네. 걸으면서도 잡았어요. 아 그래요? 응. 걸으면서요? 아 네. 그런 거 있어요. 잠깐 한 몇 초? 아니요. 저는 완전히 실려가듯이 옛날에 뉴욕에서 카지노를 갔는데요. 그 어떤 친한 언니가 막 새벽 3시까지 뭐 텍사스 홀덤 뭐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옆에서 졸다가 막 방 잡았다고 이제 가는데 그게 커가지고 객실까지 올라가면 한참 가는데 제가 막 자면서 간 거야. 휘청휘청. 사람들은 제가 약 먹고 취한 줄 알고 진짜 걸어가면서 잤어요. 제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에요. 저는 친구들하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그 카지노를 갔었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하여튼 어쨌든 지금 회개하셨겠지. 근데 저는 잠이 많으니까 저는 올라가서 자요. 근데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야, 어머니, 연기 어머니, 그래도 왜 그때 엘리베이터 열었는데 어머니가 그때는 이렇게 동전이잖아요. 동전통을 들고 주무시고 계시더래. 거기서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어머니는요. 네. 콩나물을 같이 이렇게 엄마랑 다듬는데 조용하죠. 갑자기 막 있어야겠다. 그럼 어머, 콩나물 다듬다가 주무시고. 저기 그리고 욕탕 가잖아요. 네. 공중 목욕탕. 네. 그러면 이제 그 뜨거운데 막 이렇게 담그시다가 갑자기 그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물 들어가면 어떻게 해? 아니, 알아서 깨요. 그 다 이제 우리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근데 이거 언제 소개해? 빨리 이제 잠을 잘 자는데. 빨리 진도 나갑시다. 이제 잠을 잘 자는데. 누가 잘 자나 지금. 그래서 잠을 자는 바람에 디바에 대한 뭘 얘기할까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자는 바람에 아무 생각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따 방송 가서 내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오늘은 가서 내가 진짜 진지하게 설명 잘해서 많이 팔아보겠다. 네. 그런데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 건데 누가 잘 자나 지금 시합이 나고 생각을 한 건데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잠을 잘 자잖아요. 근데 잠을 못 주무시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그 배달하시는 우리 친구 버나드라고 있는데 얘는 뭐 히스패닉이니까 내 말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 친구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우리가 잠 잘 자는 거 뭐 굿나잇이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걔를 줘요. 어떠냐. 그래서 못 잤대. 못 자. 어떡하지? 그래서 걔한테 내가 디바라만 잠을 잘 잔다 얘기 못 하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좋은 얘기죠.
그 얘기 못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네.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아. 다 자는데 나만 못 자. 이런 얼마나 분들. 힘들까. 이런 분들 한번 오셔서 네. 저희 헬스코리아 오셔서 디바 네. 한번 받아보시면은 잠을 잘 자요? 거기서 바로 자. 나는 자요. 나는 자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잠 못 자는 되게 힘들거든요. 네.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네. 이게 마음이 릴렉스가 돼야 되는데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마사지를 해주고 그 혀를 눌러주면 나도 모르게 릴렉스가 돼요. 그리고 이게 온열 기능을 딱 켜놓고 마사지를 하면은 네. 정말 편해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잠을 안 자야겠지, 안 자야지, 안 자야지 하는데 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가끔가다 깨워요. 근데 안 일어나거든요. 그럼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 하나 봐요. 우리 와이프가 와가지고는 그 친구는 인정사정 없어요. 탁 이러면서 왜? 그러면 내가 일어나면 이게 어쨌든 이게 어디세요? 이러죠. 나는 어디야?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야. 손님 계신데 이러냐고. 얼마나 달콤한 잠이에요. 아,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손님들한테 말하기 좋잖아요. 네. 얼마나 마사지가 편안하면 이렇게 사장도 자냐. 그치 그치. 사장도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사장님 이제 앞으로 깨우지 마세요. 안 깨울게요. 그 편안함 얘기 잘 하신 것 같아요. 맞아. 저 마사지 체어가 무조건 뭐.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근데 대표님은 맨날 매장에서 마사지 위에서 주무시고 계셔. 그게 장사 잘하는 거. 저는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고 오셨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디바 마사지가 그 장점 딴 마사지기에 비교해서 뭐가 잠을 잘 잔다. 잠을 잘 잔다. 아니, 그걸로 끝 이제. 디바는 그 뭐라 그럴까 우리 마사지 체어를 나는 이런 마사지 체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막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네. 여기를 지압했으면 좋겠다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어야 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 기능에서 3D까지 다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저는 아까 스윗 드림을 했어요. 스윗 드림이라는 기능 받아보셨어요? 네.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네. 그거 사실 스윗 드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기능을 하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을 잡아서 끝 들어간 거야. 근데 그걸 딱 눌렀더니 그냥 잠을 잔 거야. 근데 딴 때보다 좀 더 잠을 잘 잤던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야. 그러니까 디바에는 모드가 있어요. 네. 그 9가지 모드가 있죠? 12가지. 12가지 생겼네요. 아니 원래 있었어요? 아, 그래서 12가지가 스윗 드림인가 보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드림까지 갔는데 네. 그 잡아주는데 나는 목 어깨 사실 디바를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목 어깨예요. 목 어깨를 탁 잡아요. 네. 잡고 나면 이게 편안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등하고 허리를 이렇게 쫙 만져주는데 거기서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바로 자는 거야. 야 좋다. 이 체어가 목하고 어깨를 기본으로 하는 기본으로 잘 해야지 돼요. 네. 이제 뭐 저희 H 솔루션 마사지 체어 디바는 목 어깨를 정확한 센서가 있어서 이제 체형을 인지한 다음에 네. 딱 잡아서 눌러주고 비벼주고 네. 뭐 원하는 이제 마사지 기법이 있을 거예요. 네. 뭐 두드림을 원하시면 네. 두드림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 있는데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오늘 사장님은 이제 잠 얘기가 우리가 포커스가 돼갖고 스윗 드림을 네. 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가 아프다거나 그다음에 네. 몸을 이렇게 왜 우리가 하루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기지개를 제대로 피고 사시나 못 하시잖아요. 우리 기지개 좀 일부러 이제 작정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네. 습관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몸이 이렇게 쪼그라든다 그래야 될까요? 제대로 펴지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하늘도 안 뜨다 온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날씨가 춥고 이런 날에는 이제 네. 조금만 삐끗하다가 이게 잘못 이렇게 자세가 삐끗하면 이제 삐끗해지면 그 삐끗함이 오래 가고 불쾌하고 그쵸. 힘들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마사지 디바의 마사지 체어의 장점이면은 그런 이렇게 몸을 이렇게 휘어지는 요가 모드 이거는 어느 체어에도 없어요. 요가 모드. 요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새우 등처럼 쫙 들어줘요. 네. 공을 왜 공 뒤에다 놓고 우리 쫙 하는 거 중심 못 잡아가지고 힘들잖아요. 활처럼. 활처럼. 너무 좋다. 근데 몸이 활처럼 휘어지는 그 네. 장면을 체어가 만들어줘요. 그대로 체어가 만들어준다고 보면 너무 시원하겠다. 할 수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네. 항상 이렇게 오시다 보면 손님들이 아까 반심력도 그렇지만 네. 이제 발이 항상 차요. 발이 네. 항상 아침이면 부어요. 발이 뭐 이렇게 쥐가 많이 나요. 그리고 네. 발이 정말 이제 이렇게 서있기 되기 힘들 정도로 불났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는데 이 디바 마사지 체어는 활처럼 휘어지는 기능도 있지만 발의 종아리와 그다음에 네. 발바닥에 롤러가 있어가지고 네. 빡빡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발바닥에 롤러가 있어서 그게 네. 아마 제가 봤을 땐 최고로 센 모드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주면서 발 종아리를 꽉꽉 찧어주니까 네. 이제 발도 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발 같이 되죠. 목, 어깨 네. 정확히 센서가 집어주죠. 있어가지고 네. 보통 어르신들은 참 희한한 게 키가 작으신 분이 키 크신 분하고 결혼하고 막 이런 네. 경우가 많으세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손님들 보면은 남자분이 크시면 여자분이 작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여자분이 크시면 남자분이 네. 작고. 근데 이러다 보면은 한 분은 발 마사지처에 앉았는데 발은 시원했는데 한 분은 만족을 못했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디바는 키가 작던 크던 이거를 발이 자동으로 센서가 있어서 맞춰줘요. 아, 야. 다리 부분이 쭉 늘어났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네. 다 맞춰서 늘어났다가 네. 다 맞춰줘서 아. 이제 밸런스가 이제. 거의 비슷하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차이 나시는 분 그런 분들도 같이 너무 좋네요.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저는 디바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섬세함이 좀 있어요. 네. 같은 이제 마사지 체어도 그냥 네. 등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2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뭐 마사지가 뭐 두드리고 뭐 왔다 갔다 롤러 하는 거겠지 하지만 네. 이제 디바를 해보시면은 그 차원이 틀린데 이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왜 잠도 잘 오게 하는 거는 포인트를 제대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노곤노곤해지고 잠이 네. 와요. 그러면서 편안해야지 잠이 오지. 피곤해도 네. 잠이 안 오고요. 마음이 불편해도 잠이 안 오고요. 그래요. 아파도 잠이 안 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게 예. 몸을 온몸을 만져주니까 잠이 스르륵 온다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얼마예요 이거? 얼마일까요? 아, 이거 지금 저희가 지금 13,000불인데 세일해서 8,999불 플러스 텍스고요. 네. 48개월 무이자 할부 해드려요. 네. 그리고 아까 1300불짜리 반신욕기 선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드리는 게 399불짜리 누리아이를 선물로 드려요. 오, 눈 건강에 표시품이죠. 네, 왜냐하면 그 디바 마사지 체어가 등하고 뭐 어깨 다 하는데 눈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을 하고 혈액순환 잘 되면은 이 삼총사만 갖고 계시면은 건강은 잡아놓은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경험 만약에 막 저도 막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아, 너무 찌뿌듯해요. 아, 여기서 잠깐 자야 되나? 아니면 마사지를 받아야 되나?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누리아이 딱 하고 디바에 네. 디바에 딱 몸을 기대서 15분 딱 하고 나면요, 개운해요. 네. 아, 어우 좋겠다. 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해보셔야 돼요. 헬스코리아 매장 어디 있죠? 거기 가보세요. 헬스코리아 매장이요. 네. 올림픽하고 웨스턴에 있는 갤러리아 쇼핑몰이 네. 있어요. 네. 거기 저희 1층에 있고요. 네. 2층으로 오셔도 2층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에나팍 지점은 한남체인 몰이 있어요. 비치 네. 갤러리아 네. 몰. 강남역 고깃집 옆에 또 네. 저희 헬스코리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든그러브는 길버 선상에 있는 아리랑 마켓 쪽에 길버 네. 선상에 인방아 있는 인방아 떡집, 떡집 바로 옆에 또 저희 헬스코리아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하와이에는 알라모아나 타겟하고 판도라 옆에 네. 헬스코리아 매장이 있는데요. 전 헬스코리아 이번에 12월 달에도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네. 갈 때마다 하와이에 매장들이 하나씩 막 문을 닫고 다른 게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 헬스코리아 5년 동안 이제 5년 됐어요. 만 하와이에 네. 네. 5년 됐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렇게 되니까 네. 막상 이제 마사지체어를 사셔야겠다. 하와이에서는 네. 사실 사실 데가 없거든요. 맞아요. AS도 그렇고. 네. 그럴 때 이제 헬스코리아 매장 가셔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AS 되고요. 아, 그럼요. 거기 테크니션이 다 거기 있고. 너무 좋아요. 네. 헬스코리아는 그 건강에 관한 거는 다 정말 있어요. 진심이에요. 맞아요. 이제 마사지기 디바 마사지기 뿐만 아니라 아까 원적외선 반신욕기 누리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헬스코리아 가면 뭐 녹용홍삼 도라지진액 산수유 뭐 건강식품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천원 제품의 모든 제품을 네. OTC 카드 그러니까 건강 보험 카드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 시니어분들 HMO 네.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쓸 수 있는 그 OTC 카드를 네. 다 받아요. 전 매장에서. 아,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갖고 그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 네. 뭐 천원 식품도 하실 수 있고 이지바이크 뭐 이런 제품들도 좋아하실 수 있으세요. 요즘 같은 때는 뭘 먹어야 몸에 좋을까요? 요즘은요. 네. 저는 녹용홍삼을 적극 추천드리는 게 저희 녹용홍삼 같은 경우는 정말 스테디셀러고 헬스코리아에 뭐 이렇게 저희 헬스코리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요즘 어때 막 그러면서 네. 여기 어디 어려워 막 얘기하는데 네. 헬스코리아 어때 그러면 헬스코리아 잘 나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네. 되게 잘 되는 대로 나오잖아요. 헬스코리아는 사장도 얼굴이 뺀질뺀질하고 근데 그 가장 큰 이유의 원동력이 노경삼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노경홍삼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요. 아. 노경홍삼은 네. 저희 헬스코리아 주옥 같은 제품 중에 하나라서 노경홍삼 네. 3일의 약속 아까 말씀드렸던 도라지 같은 경우는 맞지. 지금 솔드아웃이에요. 10일 날 들어오고 네. 블루베리도 솔드아웃이고 그러니까 이런 네. 제품들이 꾸준히 드시던 분들이 드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건강식품은요. 건강보조 제품은 저희가 광고로 잠깐 팔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다음에 재구매는요 예. 효능이 없으면 못 사요. 맞아요. 그렇죠. 꾸준히 드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게 몸이 좋은 거를 체험을 하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드셔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노경홍삼이 지금 60팩에 350불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두 박스 사시면 이제 프로모션이 이제 네. 좋아요. 근데 네. 두 박스를 사시라는 이유는 두 달 이상 드셔야면 좋다 이렇게 하는데 네. 이런 제품도 OTC 카드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좋아요. 바로 헬스코리아로 대표 전화 알려주시죠. 네, 저희 헬스코리아 대표 전화는요. 네. 213-385-10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네. 213-385-1005-385-1005번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타주에 계신 부모님한테 보내주고 싶다 이런 것도 네. 저희가 다 무료 배송해드리고요. 네. 마사지치어도 같이 저희가 다 무료 배송해드려요. 네, healthkoreashop.com에 네. 가시면 여러 가지 건강기구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모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위한 지킴이 헬스코리아 오늘 함께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은영기 사장님과 미술채 실장님 건강차차차는 처음이신데 오심은 가실 때 우리는 춤추는 거 모르셨죠? 모르고 오셨어. 어떻게 얼마나 건강 댄스를 하나 볼 거예요. 네. 춤추세요. 오늘 아니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스윗드림이에요. 그 디바 마사지에서 스윗드림을 얼마나 하시는지 유로 스미스 스윗드림
유리스믹스의 스윗드림 들으셨습니다. 나만의 꿈. 아유, 복권 이거 당첨될 겨. 이런 꿈을 잃지 않고 매주 복권을 사면서 한 주를 행복하게. 비록 화요일인가 발표하죠. 뭐 그때 꽝이어도 또 사지 뭐 이래가지고 열심히 사는 분 계시더라고요. 노스칼 캐롤라이나의 한 남자가 스크래치 복권으로 10만 불이 당첨이 됐었어요. 2021년 12월에.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또 당첨이 됐다 그러는군요. 이번에는 20만 달러래요. 벼락 두 번 맞은 거다. 이렇게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아유, 좋겠어요. 네. 모르는 거예요. 막 되는 게 없어. 이러다가 한꺼번에 나중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 맥도날드에서 그동안 매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가격 메뉴를 그냥 능력 있게 올려가지고 그랬던 맥도날드, 이제 소비자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먹을 걸 덜 먹었는지, 이 매장의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다 이러면서 가성비 문제를 언급하고 일부 메뉴 항목에 가격을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 그러는군요.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 한 해 전체 상승률은 1.3%에 그쳤지만 외식 가격은 5.2%가 급등을 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외식 한번 그냥 겁나가지고요. 누가 밥 먹자 해도 겁나. 우리 집에서 먹을래? 뭐. 그래서 두 번 먹을까 한 번 먹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 2023년에만 이 메뉴가 맥도날드 10%나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살금살금 올렸는데, 오, 괜찮은 것 같아 이랬는데 소비자들이 이제 못 견디겠어 이러고 안 먹는 거죠. 안 먹으니까 그래? 좀 낮춰볼까? 뭐 그냥 얼마나 가격이 비싸졌어요. 옛날에 그냥 밀 해가지고 한 뭐 6불 7불이었죠. 근데 지금은 6불 7불이 뭐예요. 십몇 불이죠. 거의 두 배가 오른 것 같아. 아유, 정말 잘 됐어요. 잘 된 게 아니고 그래도 건강한 양배추, 샐러리, 상하지도 않아 냉장고는 이런 거 갖고 얼마나 건강에 좋습니까. 양배추 샐러드를 저는 한동안 열심히 먹다가 좀 덜 먹었더니요 확실히 다르더만요. 아침에 달라요. 양배추를 정정정정 썰어서 막 이 뭐 할 것도 없어요. 살짝 올리브오일하고 식초나 레몬 쫙 짜가지고 소금 후추만 넣어도 그렇게 맛있습니다. 깨소금 넣어도 맛있고. 자, 건강한 식단을 오늘 짜보시죠.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내가 평상시보다 고기를 좀 줄이는 것도 내 몸에도 좋고 지구 환경에도 좋습니다.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총 20억 달러 승소한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를 한국인 부인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로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어떤 여행길에도 최선을 다하는 열정과 정성이 있는 곳,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서비스와 가격을 대체할 곳은 없습니다. 국내외 항공권 가격도 1등, 여행 패키지도 1등.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모국 방문, 고품격 메디컬 투어뿐 아니라 동남아, 유럽, 남미, 크루즈, 선교지까지 고객을 최우선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여행의 모든 것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213-388-4141. 어머님, 아버님, 선물 받아가세요. 센터 메디컬 그룹이 두 번째 지경병원 오픈 기념으로 떡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환자분들에게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친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메디컬 지경병원이 가든그로브에 오픈합니다. 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가든그로브 블루버드와 하버 블루버드 인근 몰입니다. 2월 1일 목요일 개원식에도 많이 참석해주시고 앞으로 빠르고 친절한 진료가 필요하실 때 전화로 예약해주세요. 714-786-3647.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사 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 참 쉽죠잉. 발만 얹어도 자동으로 운동이 되는 이지바이크. 199불로 조깅과 자전거를 한 번에. 지친 발을 위한 발잡사 2.
150불이나 할인된 299불. 뻑뻑하고 피로한 눈을 위한 힐링 마사지 누리아이. 안구 건조증을 위한 선택 399불에 만나세요. 아이고 힘들어. 뭐 제대로 된 거 없나? 천호인케어의 녹용 홍삼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천진난 한 박스를 드립니다. 1335-1005 헬스코리아. 윌셔 임플란트 센터.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건강 차차차 곧 돌아왔습니다. 아, 파키스탄에서는 요즘 한참 그 총선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그, 이 권력자들, 대통령하고 이거에 그 왕조가 권력을 놓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지도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사태가 좀 나오고, 논란에 좀 휩싸인 선거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가운데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을 했다는 이유군요. 뭔가 이렇게 소식이 퍼지고 그러면 그래 우리 동참하자 이러고 들고 일어나니까 야 끊어 끊어 이래가지고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까지 중단을 했다고 그래요. 아유 그냥 이 나라도 그렇고 저 나라도 그렇고 그냥 아유 지금 인류의 기후 위기 시기에는 째까 정말 아주 중요한 일촉즉발 위기인데 이 나라들이 아우 한마음 돼서 싸워도 모자란데 집안 싸움하고 또 아우 그냥 여기저기 전쟁하고 싸우느라고 그냥 그 그 폭탄 터뜨리고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게 참 환경이 안 좋겠습니까? 아우 환경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면서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벌써 그 팔레스타인 그 사태도 4개월이 됐네요. 아우 그냥 1, 2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4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이 내셔널 카이트 플라잉 데이입니다. 연날 내기 날이에요. 이 연은 기원전 470년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전설과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남쪽에 그러니까 그 남태평양 이런 섬나라 사람들도 연을 사용했는데 이 연을 이용해서 낚시를 했다고 그러는군요. 야 저기 그 캘리포니아의 탁 말리부 비치 우리는 진짜 복받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비치를 바로 조금만 가면 볼 수 있고 거기 가면요 연을 이용해서 카이트 서핑 카이트 워터스킹 이런 거 타는 사람들 막 빙글빙글 공중에서 돌고요. 너무 멋있어요. 아유, 10년만 젊었어도 저걸 배우는 건데. 그러면서 그래도 구경만 해도 참 좋더라고요. 연을 발사할 때는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하늘에 메시지를 보낸다. 신에게 재물을 올리기 위해서 이 연을 이용한 어떤 제례를 했다고 합니다. 문화적인 어떤 상징이 있는 거죠. 또 연은 취미 활동, 또 야외 활동으로 아주 인기가 높고요. 커다란 연의 경우는 웬만한 스포츠 못지않게 아주 육체적으로 힘든 운동이 되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큰 연은 2005년 2월 15일 압달라호만 알사 파르시 그리고 파리스 알 파르시 이 두 형제 같아요. 이 파르시 패밀리가 날린 건데요. 이 연의 길이가 25.47m, 거의 26m죠? 폭은 더 넓어요. 폭은 40m. 어마어마하네요. 그렇게 큰 연을 날렸다고 그러는군요. 북미에서는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주에 거기에 롱비치 페니슬라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서 매년 연 모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8월 19일, 먼데이라고 그러는군요. 연축제에 가면 정말 하늘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왔어요.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4시에 다시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제 얘기 좀 들으실래요? 제
제가 간이 안 좋아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해요. 그랬더니 아는 후배가 다슬기 진액이 너무 좋다고 권하길래 먹기 시작했는데 한두 달 먹었더니 피곤도 없어지면서 몸 컨디션이 좋고 아주 좋았습니다. 다슬기는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풍부해서 간 기능 회복, 골다공증, 빈혈에 좋습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주문하세요. 213-559-7800 213-559-7800 쌀쌀한 캘리포니아 겨울 추위, 극세사 이불 하나면 걱정 없습니다. 김수정기 뉴 디자인 한국산 극세사 이불 다량 입하. 한국산 최고급 첼시 극세사 이불 79불 99부터 화사한 디자인 양면 사용 극세사 플러스 40수면 이불은 69불 99부터 주니어 극세사 이불도 69불 99 밴드 부착으로 패드가 밀리지 않는 밴드형 극세사 침대 패드 사이즈에 따라 34불 99부터 또한 알러지 방지와 쾌적함을 제공하는 방수 매트리스 커버 17불 99부터 극세사 이불하면 김수정기 김수정기 극세사 이불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김수정기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샌 매뉴엘 또는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에서 이탈리아가 낳은 전설의 명차 당첨에 도전하세요. 2월 10일 팜스에서 클럽 세라노 멤버 중 한 명이 이 전설적인 스포츠카의 주인이 됩니다. 야마바와 팜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카지노 입장 및 참가는 21세 이상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페라리 명칭 로고 모델 및 기타 등록 상표는 페라리 SPA 자산입니다. 본 프로모션은 페라리 후원이 아닙니다. 올림픽 골프 혼마의 전통을 잇다. 혼마의 전통과 정신을 잇기 위해 제작한 고품격 골프 클럽 M 혼마 레이디 2 스타 세트 4,800불짜리를 3,200불 레이디 3 스타 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 M 혼마 구입 시 프리 선물 증정 2023년 언어프 여성용 폴 세트 가방 포함 최저가 3,750불짜리를 2,600불 톨비스트 골프 의류 벨트 모자 신발 파격 세일 R2G 동반자 거리 측정이 가능한 레이저 거리 측정기 초특가 세일 320불 구입 시 프리 선물 증정 올림픽 골프와 함께하면 기쁨이 두 배입니다.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시원한 맥도날드의 아이스 커피 그리고 막측한 아침 샌드위치를 같이 떠올려봐요. 따뜻한 그릴의 케이크에 지글거리는 핫 소세지. 잠깐만요. 지금 모든 사이즈 아이스 커피를 소세지 맥그리를스나 치킨 맥그리를스 아님 소세지 비스킷 같은 인기 만점의 아침 샌드위치와 묶어서 단 399전에 드실 수 있어요. 이제 가보세요. 가격과 참여분은 다를 수 있음. 다른 어퍼 및 콤보 메일과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오늘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작은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작은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이요? 초인종 카메라에 배달원이 춤추는 모습. 가족과 화상 채팅에서 재미있는 필터 사용하기. 아, 좋아하는 스크래처를 긁고 이겼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복권국의 스크래처를 위해 잠시 시간을 가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이 있습니다.